저게 와. 뭐야! 나 진짜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어, 얘들아! 아, 이거 손익분기점 어떻게 넘겨, 이거? 심장이 콩콩콩콩! 부심장! 야! 와! 같이 좀 성장한 느낌이죠. 이러다 우리 미국에서 만나면 어떡하냐? 아! 이걸 성공하면 신곡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 그쵸! 실패하면 BGM 단 한 비트도 한 비트도 안 나가. 넌 할 수 있다! 도전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 이렇게 허무하다고? 에이 좀 비슷하다고. 아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정말 다은아 이제 다들 대시벨 바꾸는 거 봤어? 우리가 그때 간장게장집에서 만났다 했잖아요, 우지 씨. 그치. 예? 우리 게장집에서 만나는 거 어때요? 싫으세요?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자고요. 예. 아, 우지 씨가 쏘아올린 진짜 작은 공이에요, 이게 지금. 점심은 드셨어요, 우리 우지 씨? 아, 굶고 왔죠. 내가 다 주문해놨다고. 늘 먹던 걸로. 와우! 야, 이거 뭐야? 역시 퀄리티가. 아니, 너무 좋던데, 성공개곡 달링? When you're not here, 911 calling. 와우. 듣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우지 씨도 작업실 바꾼 거 봤거든요. 아, 진짜요? 보셨어요? 넓어지셨던데. 예. 아. 아지트 느낌. 아. 넓, 네, 조금 넓어지긴 했죠. 화려해 보이잖아요, 약간. 아, 근데 우지 씨 이렇게 떨어뜨린 것도 잘 주셔 드리시네. 3초 안 됐어. 3초 안 됐어. 응, 3초 안 됐어. 그래. 누나, 이제 막. 너무 많은 멋있는 분들 더 많이 만나고 다니니까. 아유 또 시작한다. 아니 지금 저 경호팀이 지금 쫙 깔렸어 지금 세 분들 때문에. 경호팀 봤냐고. 난 이렇게 사모만 경기 처음 보잖아 간장게장집에서. 엄청 따뜻하셔. 엄청 따뜻하신 분들이야. 응. 아니 우리 인기가요에서 사실 저희가 그 미스터부 앞으로 CLC랑 그 어 맞아 외상을 한번 달아놓으려고 한 적이 있는데. 아, 오늘 세븐틴 오는데 승관씨한테 달 수 있나? 몰랐어요? 그렇게 빛 찍고 자르면 안 되는데. 세븐틴 무슨 연어에 달아주세요. 예. 저도 CL 선배님이 미스터부 하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미스터부. 자 인더클럽 오늘 밤 그에게. 아, 누나는 어떻게 지내세요? 아 우리 또 해외 출장아. 와 진짜? 어디에요? 아 대외비라서 뭐. 아 근데 이거 나갈 때쯤 또 알게 되나? 살짝만 흘려줘. 봉슈? 어? 우와. 봉주로 간다고? 그래, 봉주로 간다. 불란서. 우와. 우지 씨는 근데 아, 여기 앞을 꼿꼿하게 아주 그냥 바른 자세로 드시네. 뭔가 근데 목적이 시 온 느낌이야. 이것도. 구다리 만들어내는 거 봐. 아유, 정말. 아유, 확실히 방송인이다. 이게. 치겠다. 항상 넘어가죠. 아, 왜 그랬나. 세븐틴 말고 또 누가 했어, 우리가. 고마워. 같이 최다 출연, 진짜 최다 출연이야. 우리가. 네 번인가? 세 번인가? 그니까, 아니, 그니까 우지 씨가 이 기획력 있다는 걸 딱 느낀 게 고잉셉트급 얘기를 딱 했단 말이에요. 형이 했어. 고잉셉트급, 이렇게. 고잉셉트급. 그 일이 현실로. 아, 괜찮아. 고잉셉트급에서 변신이야. 오른쪽부터 가, 오른쪽부터? 고잉세븐틴 팀이랑 우리가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봤다고. 뭐야? 강심장 생각나지? 강심장? SBS 대표 간판 예능이었던 강심장을 부심장으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와. 우리는 약간 그런 요새 옛날에는 클립들 되게 유행이고 역주행 많이 하잖아.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그때 그 감성을 조금 살려봤어. 아 너무 좋지. 심지어 특효팀이 강심장 했던 분이 아. 해주시 그랬어. 와. 바람 재밌다. 와 이거 이렇게 스케일 커도 되냐? 박수.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건 말이야. 우리가 세트 짓느라고 돈을 다 써가지고 실제로 카메라가 없어. 카메라가 없다. 고잉 팀이 우리 카메라 쪽을 좀 아. 지원을 해주고. 좀 카메라 좀 지원해주고. 땡겨와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카메라가 없어서. 카메라 빌릴 돈이 없어. 조명까지 가능해? 아니 근데 이거 물어볼 필요 없이 우린 당연히 가능하죠. 가능해? 가능해?
진짜? 우리는 이게 처음... 또 서로 1부, 2부로 나눠서 맞아. 앞부분은 우리가 맡을게. 오케이. 뒷부분은 고잉팀이 맡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각자 손익분기점은 넘겨야 되는 거야? 그치, 그치. 몇 백만이야, 예상? 이 정도면 몇 백만 넘어야 좀... 아니야, 뭐 그런 건 없어. 그냥 우리가 되돌아 봤을 때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고 계속 회자될 수 있는 그치 그치 에버그린 콘텐츠. 아 과연 어떻게 될지 아주 대환장 난리 나겠구만. 우리는 그냥 이 순간을 즐기면 돼. 그래 그래 그거 뭐냐 광고 그거 될 줄 어떻게 알았어. 300만 넘었어. 그니까 난 그게 되게 신기해. 그거 나 진짜 우리끼리 야 그거 야 그거 망할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 우리는 뭘 해도 그냥 우리들끼리 노는 걸 그냥 좋아하시는 거라서 맞아 부담을 갖지 말고 take it easy take it easy take it easy come down 해놔 이제 come down 해놔 help yourself help yourself 되게 딱지 맛있으세요? 딱지 맛있으세요? 네 좋은 거 같아요 세트 먼저 내가 보고 왔거든? 내가 직접 그 간판 올리는 거 보고 왔어 우리 진짜 따라라라 또 들어갈게 진짜 보시죠 따라라라 야 저희가 벌써 이렇게 세트를 세우게 되는 날이 오다니 고잉 세트급 고잉 세트급 고잉 세트급 고잉 세트급? 말로만 했었던 그 일이 이렇게 현실이 됩니다 저, 아, 세트 세우는 건 정말 남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이런 날이 오네요 저희가 그 맨날 얻었었잖아요 한밤 우리 세븐틴 첫 통만 해도 한밤팀에다 얻어쓰고 문득 대상할 때도 그알팀 옆에 옆팀을 해 그알팀 세트장 옆에서 남의 세트가 그때 약간 조금 주눅 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순간 여러분 지금 부심장에 간판이 올라갑니다 자! 생각보다 수작업이네요 손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합판을 지금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보통 세트 지을 때 보통 있는 일이에요 세트를 지으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아 저 소름 돋으려고 그래요 조짐이 조짐이 좋다 너무 멋있다 어떡해 의리의리한 이 세트 어떤 분께서 도와주셨을까요? 이 세트를 세워준 광고주님들입니다 자 어디 한번 마셔볼까? 아! 따지는 소리도 정말 경쾌한데? 아! 정말 진짜 취하는 맛이다 역시 스마트한 분리공법으로 카스 본연의 풍미와 맛을 그대로 살렸는걸? 카스 0.0은 알코올이 0.5% 미만인 비알콜 음료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비알콜 맥주를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죠? 저 또한 그런데요 무려 500ml로 형성된 이 큰 용량 때문에 우리 진짜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역시 카스다워? 진짜로 이 분위기에 나 취해볼래 정말 취할 것 같아 하지만 비알콜 음료라는 점을 알아두라고 분위기에 취한다 부심장 분위기에 취한다 진짜 취한 시간 카스 0.0 아 몰래 잠깐만 연예인처럼 혼자 차 타고 내려요 어? 아, 아 여긴가?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계시네요 어, 침나. 보통 연예인 포즈가 있다고 하죠. 아, 잠깐만, 여기. 아, 혼자 내리니까 아무도 안 닫아주네. 맞아요, 저희 고잉 세트급 콜라보입니다.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1, 2, 3, 4, 5, 6, 7 어때? 이 사람 똑같았어요? 저랑? 저랑 17살 차이 나는 미스터 부 언제 와? 미스터 부! 또 먼저 기다리면서 나 나쁜 사람 만들려고 진짜 늦게 왔어 지금 자 가자고 이거 진짜 기사에 나가요? 어떻게 좀 맞출까 그냥? 어떻게 맞춰? 약간 서로 견제하는 느낌 그래도 친해요 응 흥글하지 너 먼저 포터 먼저 쓸게요, 포터 먼저. 감사합니다.
자, 네. 완전 잘 보이실게요. 누나 센터. 자, 고인 세트급 바로 이겁니다. 너 이거 하양 하는 거야? 오케이, 나요. 멋있게 하자, 멋있게. 뭐 할까? 아예 심장. 심장 하자, 심장. 이게 뭐야? 야, 이시대 아니야? 이거 뭐다, 행복해. 난 아까부터 이 감독님만 봤어. 진짜 대박이야. 아, 여기서 아 입을 걸 한다고? 여기서 아 입을 걸 한다고? 어려 보이려고. 좋아. 자, 오케이. 호심자 렛츠고! 시청자 여러분께 일단 큰 전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일단 큰 전 한번 올리겠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부심장이 아니고서는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 부심장이 아니고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 부심장 심장 우리 너무 성공한 거 아닌가 싶어요. 진짜 이제 출세했다 이제. 아, 우리 진짜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떻게 어젯밤에 꿈은 꿈자리는 좀 좋으셨어요? 저는 어젯밤에 부심장 진행하는 꿈을 꿨어요. 부심장 진행하는 꿈. 예. 그래서 네. 오늘 정말 초보와 국가대표 부심장 11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야기다. 아우 욕치는 것은 바로 이야기다. 네. 준비하셨습니까? 예, 준비했습니다. 네. 마음을 훔치는 것은 바로 이야기다. 아 뭐야? 이야기다는 바로 이야기다. 예.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자부심으로 오늘 부심장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투엠 씨 어떻게 우리 민규 씨? 인체가 네.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너무 잘 어울려요, 둘이. 예. 그럼요. 예. 혹시 나는 여기 오기 전에 내가 메인 MC인 줄 알았다 하시는 분? 아 전혀 없을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디노가 그런 생각을 디노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디노. 엄청 아쉬워하더라고요. 아 디노 씨가 디노가 오늘을 위해서 이에 큐빅을 받고 왔어요. 네 오늘 MC 하는 줄 알고 말 많이 하려고 네. 원샷 카메라 보고 웃을 기회 드릴게요. 시원하게 웃어줘 시원하게. 반짝여요 이거. 저게 뭐 유행하는 그런 건가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컨백을 하니까 거기에 맞는 이제 컨셉인데 네. 2차 창에서 조금 언밸런스 하지만 예.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딴따라시니까요. 네. 어쩔 수 없는 딴따라라. 어쩔 수 없는 딴따라라서. 어쩔 수 없는 딴따라라서. 어딴! 어딴 오늘! 아 어딴! 어쩌겠어. 난 무대가 더 중요해. 사실 저는 오늘 굉장히 또 감회가 새로운 게 뭐냐면요. 네네네. 좌측 3열에 앉아 계시는 제재 씨 계시죠? 네. 렀다 렀다 하지 맙시다. 또 준 씨 어디 계시죠? 여기 있습니다. 아 준 씨! 두 분이 또 문명특급에는 첫 출연이세요. 네. 아, 첫 출연. 아, 진짜? 처음이에요.
저번에 문면 문다우서 조금 아쉬웠는데 근데 아쉬웠는데? 네. 왜냐면 제목부터 저랑 비해 이거잖아요. 문명 특급 문준이랑 소명호. 문명 특급. 그리고 우리 또 두 분 첫 출연에 이어서 네. 처음부터 이제 또 출연해 주셨던 네. 우리 뭐 호시 씨라든가 예 우리 에스코스 씨라든가 강 교수님 정한 씨 한번 예 정한 씨 아 좋습니다. 정한입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가 사실 모셨을 때가 한밤TV의 세트장을 몰래 얻었었을 때입니다. 카메라 많이 없었을 때 와 맞아 그때 카메라 3대 있었나요? 카메라 3대는 3대는 아니었다. 에바 금지 에바 금지 4대 아 5대 맞아요 3대는 아니었어요. 네. 와 지금 카메라 몇 대요? 지금 카메라가 둘 다 많이 컸어요. 진짜. 같이 좀 성장한 느낌이 좀 드는 거 맞아 그리고 지금 아까부터 지금 버논 씨가 굉장히 네. 초록초록한 눈빛이고 네. 예. 제가 그걸 좀 짚고 넘어갈 게 ENFP에서 ISTP로 맞아요. 바뀌었다고 제가 네. 들었거든요. ISTP로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사람이 확 바뀌게 된 거죠? 혼자서 폰으로 네. 검사를 해본 결과 네? 두 번 연속 그게 나왔는데 네. 사실 전 MBTI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ISTP가 확실하네요. 아, 그리고 네. 전 존중은 합니다. 예, 존중은 합니다. 예. 에스코스 씨도 사실 ENFP였는데 네. ENTP로 바뀌셨다고요? 아 최근에 검사했을 때 저도 ISTP 나오더라고요. ISTP? 원혼이랑 네. 같은 거예요? 네, 나 같은 거예요. 왜지? 아니,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최근에는 내가 스스로 한 MBTI가 아니라 멤버들이 봐주는 그 멤버의 MBTI 체크를, 그 테스트를 했거든요. 네, 했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그거는 세븐틴, 고잉 세븐틴에서 확인해. 간다! 간다! 잘한다. 조회수 올라간다. 우리 또 민규 씨. 네. 예. 잠깐만요. 네. 거의 뭐 엠베서더 약간. 네. 예. 혹시 민규 씨 인스타 보시나요? SNS? 아, 왜? 보시면 네. 굉장히 많은 네. 여러 팝업 행사에도 참여를 하면서 600만, 600만. 사람 자체가 점점 명품이 되어가는. 아, 미치겠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 약간 자세부터 약간 화보스러운 자세로. 네. 예. 좋습니다. 아, 왜냐면 엠베서더니까. 맞아요. 예. 그 풍미를 이거는 제가 어디 엠베서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콤, 콤. 정답! 나도 모르는 걸. 야 대박이다. 아니 그냥 광고하는 광고 모델이 엠베서더야. 저 호시 씨도 정한 씨한테 지금 설명 들으셨죠? 아니 엠베서더인가 이제 처음 알아가지고. 우리 호시 씨랑 우리 도겸 씨 후석순 뭐 거침없이 이후로 이야기 또 나온 거 있나요?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다면 저희는 다시 컴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한번 데뷔해. 컴백을 못하고 있는 브루의 유닛인데요. 저희는 나가고 싶습니다. 거침없이 더 거침없이 yeah. 여기서 처음으로 발표하나요? 아 뭐 한번 해주세요. 아 말하면 되나요? 뭔데요? 아니, 말해야지 나올 있어요?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저희, 저질러 놓고 네, 그래 저질러. 저희 부석순 올해 연말 기대해 주십시오. 연말에 기대해 주세요. 순이 석순이 뭐 나오는 거예요? 일단 저질러 놓고 저희가 만들어 갑니다. 역시 자체제작 네. 네. 그 명성에 걸맞는 모습. 네. 첫 번째 코너 진짜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어떤 코너죠? 자, 저희가 SBS 고전 예능 중에 굉장히 화제가 있었던 게 있었죠. 뭐죠? 예전에 아빠의 도전이라는 프로그램 기억나요? 특명 아빠의 도전. 챌린저 파더. 우리 집안의 가장들이 도전을 해서 감동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맞습니다. 예,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맞습니다. 네. 오늘 그 프로그램을 에스쿱스의 도전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에스쿱스 씨에게 직접 드리고 왔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 화면 함께 보시죠. 아니 이곳이 바로 그 에스쿱스의 도전이 있다는 그곳입니까? 야, 맞습니다. 에스쿱스의 도전. 에도. 에스쿱스의 도전 과연 이번 미션은 무엇일지. 과제 나와주세요. 뭐야 이거? 와 이게 뭐야? 이거 미니 자전거 아니에요? 미니 자전거? 이번 도전 과제는요 바로 미니 자전거로 볼링핀 세계 지그지그 통과하기입니다. 와. 아 아빠의 도전 옛날에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렇다. 아빠의 도전 과제는 초미니미니 자전거 타기. 아빠는 자전거를 타고 세 개의 볼링핀을 통과해야 한다. 도중 볼링핀을 하나라도 넘어뜨리면 실패. 과연
아빠의 바퀴는 돌아 돌아갈 것인가? 이거를 성공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걸 주나요? 도전을 성공해야 우리 신곡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홍보를 예 못한다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 야박해졌어요? 아니요, 저희는 야박이 아니라 콘텐츠의 질을 위하여. 아, 어떻게 도전하게 된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왜 제가 된 거죠? 왜냐면 아빠의 도전! 세븐틴의 아빠가 누굽니까? 아, 한성욱 대표님? 그분 아무래도 연세가 더 있으니까 가장의 네. 무게! 가장의 리더로서. 무게를 짊어지고! 지금부터 손에 저희가 무려 20만 원이라는 대여비를 주고 와, 직접 전화해서 빌렸습니다. 거액을 드렸네요, 거액을. 도전은 언제나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아, 멋있다, 멋있다. 파이팅! 신곡 공부 못하면은 우리가 지금 출연한 의미 지금 우리가 제주도 얼굴 보러 오는 거지. 그렇지, 뭐 안무 안무도 네, 안무 만담 나누. 형 앉아봐. 일단 처음에 우리 중심을 야, 잡아, 잡아줄게. 야, 앉으면 이게 밖을 못 돌리는. 야, 내가 앉으면 뒤로 들리는데 윌드가 되는데? 앞으로 중심을 해봐. 잠깐만, 잠깐만. 안 타죠? 진짜 발 한번 밟아봐. 어?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 저, 와. 아, 안 돼. 이거 힘들어, 힘들어. 안 붙어. 자다가, 밀면서 가, 밀면서. 시작. 아, 시작. 왜냐면, 아무도 지금 성공을 못 하고 있어. 어떡해. 우리가 올려. 살짝.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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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랑스러운 아. 최고의 맏형. 아, 공정한 사람이 문제잖아요. 우지 형 이제 사실대로 한 번만 얘기해줘. 이제 보낼 때가 왔어. 형이 막낼 듯. 막내. 형이 막낼 듯. 막내형 뜻. 아, 막내형 뜻. 돈이 많은 형. 아, 최고예요. 아니 같이 벌잖아. 아, 네. 번호 씨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니요, 재밌어 보였지? 네, 지금 멤버들 다 내려와 있다고. 아, 그러니까 아니, 번호 씨 이제 오면 어떡해요. 그럼 번호 씨 여기서 에스쿱스는 아 이거 제 거고. 아. 네. 에스쿱스는 어떤 리더인지 말씀해 주세요. 에스쿱스 다섯 글자. 네. 맏형. 응? 맏형. 올 막내. 5월을 하나로 치시겠다. 네. 맏형을 막내. 아, 맏형을 막내. 약간 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아가. 왔다리 갔다리. 네. 그래서 이거 생명 에스쿱스의 도전 성공할 것인가 라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무슨 도전이라고? 에스쿱스의 도전. 에스쿱스의 도전. 에스쿱스의 도전. 난 형을 믿어. 맏형다운 면모를 보여줘. 야, 좋습니다. 신곡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예? 무슨 일이세요? 사줄게. 난 내가 무거운가 봐. 뒤로 넘어가. 생명! 에스쿱스의 도전! 정말 기대된다! 이렇게까지 해? 가자! 성공이냐? 실패냐? 아빠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가장 힘들게라. 쓰러지기 쉽고 매일 위태로운 미니 자전거와 같은 것. 그러나 난 오늘도 세븐틴이라는 행복한 짐을 싣고 거침없이 페달을 밟는다. 성공이냐 실패냐 에스쿱스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 신곡 공부를 위하여 실패하면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몇 번의 기회죠? 세 번 드리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응원의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성공해서 홍보하자. 보여줘. 나. 와, 에스쿱 따뚜. 과연. 너무 자신이 없어 보인다. 작아 보이지 나. 모든 것을 이 순간에 담았다. 오케이,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한번해요 벌써? 첫 번째 도전! 오케이. 실패! 첫 번째 도전! 오케이. 실패! 아니 이렇게 허무하다고? 아니 실패 아니지 이거는. 출발을 아직 안 했어요. 앞쪽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출발 안 했어요. 씨가 출발 안 하고 해요. 네, 직접 도전이라는 오케이. 제대로 외치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쭤볼게요. 에스쿱스 씨 네.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오케이! 렛츠 고! 세 번이죠? 세 번? 인생은 쓰러지기 쉽고 늘 위태로운 미니 자전거와 같은 것. 쓰러지기 쉽고 늘 위태로운 미니 자전거와 같은 것. 바로 여쭤볼게요. 에스쿱스 씨 네.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도전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오케이! 렛츠 고!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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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그는 오늘도 쓰러졌지만 어떡하냐. 다시 일어난다. 실패 실패 실패. 멤버들의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어. 가서 응원 좀 해줘. 슈아 형이 직접 가서 응원 좀 해줘. 내가 응원할게. 어 형이 직접 가서 어 뭐 어디까지 가서 어디까지 가서 어디까지 가서. 형 슈아 형 막 어깨 주물러주고 이러면 잘 갈 거야. 자 슈아 씨 그냥 빨리 도전해. 그냥 외쳐 도전 외쳐.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네. 도전. 오케이 자 슈아 형 응원. 슈아 응원해줘 계속. 오케이 Let's go Let's go. 에스쿱스 가자. 에스쿱스 가자. 에스쿱스 간다 간다. 에스쿱스 간다. 에스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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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에스쿱스 간다 간다. 에스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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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성공을 하네 이게. 잘하네. 슈아의 응원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네가 얼굴이 왜 빨간 거야? 어, 아니,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와. 일단 에스쿱스의 도전 대성공. 와. 슈아 씨 성공의 비법 어떻게 보십니까? 저의 응원. 아. 역시 역시.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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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그 뭐야? 야 이런 법이야. 내가 타이키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네. 내가 타이키만 하면 되는 거잖아. 타이키만 하면 되네. 타이키만 하면 되는 거잖아. 됐어 됐어. 어 요리 없잖아. 그러네. 요리 없으면 그냥 이런 거 걸어가. 그런데 타이키만 하면 되잖아. 타이키만 하면 되잖아. 발이 아니 발만 안 닿으면 돼. 제가 안 닿으면 되는 거죠. 발만 안 닿으면 돼. 내가 들어 들어 자 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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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한다. 야, 너무 창피하다. 와. 역시 역시. 넌 할 수 있다. 긍정의 힘이 좋아요. DH 전화를 한번 타보고 싶대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ou can do it! DA can do it! 아니, 얘가 하면 제가 뭐가 돼? 영호가 이런 거 잘해. 아니, 영호 초라해지. 아니. 좋아, 에스쿱 따뚜. 진짜 깔끔하게 성공할 겁니다. 와, 진짜로? 아니, 잠깐만. 번외편! DA의 야, 이제 MA 못하면 빨리 들어와, 창피하니까. 잠깐만. 도전은 언제나 아름다운 법이죠. 에스쿱스의 도전이
네. 성공을 했고요. 여기 실제로 대본에 실패의 아쉬움이 있지만 에스쿱스의 도전은 항상 멋집니다라고 써놨는데요. 대본에 실패로 돼 있어요. 그쵸. 이미 저희는 딱 실패. 거였네요. 아니 딱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렇게 성공할 줄 몰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신곡 홍보의 기회를 드려야겠죠. 어떤 곡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미스터 부. 저희 정규 사지 반갑습니다. 까리해졌어요. 까리. 네, 굉장히 까리예요. 힙하면서도 서시하고. 힙색. 네, 아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힙색. 힙색. 라이브를 다 같이 한번 서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 그래. 오, 와 서서. 역시 오랑이 시선. 몸부림까지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 6. 답을 틀릴 때마다 아람이 나왔었던 공개해 주시죠. 아! 내가 슈트를 이번 안돼 아니 꼭 써주면 안 돼? 완벽한 기승전결.